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산 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강의했던 오도 베이스, 즉 오도 주법과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분산은 크게 어떻게 나눈댔죠? 8도, 5도, 3도. 이렇게 세 개의 화음을 각각의 패턴으로 베이스를 넣는 테크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지고 계시는 하모니카 시키를 준비하시고요. 자, 8도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5도 베이스처럼 허에가 아닌 정면으로 가야 됩니다. 혀가 이런 식으로 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혀입니다. 자, 제 입과, 저의 입과, 그 다음에 이 하모니카 잘 보세요. 허예. 허예. 자, 저의 입은요. 허예. 정면으로 가죠. 허예. 포모자 나옵니다. 바람이. 허예. 자, 그럼 중앙에 뭐죠? 도와 저음도를 제외한 나머지 음들은 자, 혀가 하모니카를 맡고 있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허에 허에 자, 두번 베이스를 해보겠습니다. 8도의 두번 베이스. 자, 혀가 5도 베이스처럼 혀가 이렇게 옆으로 간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허에. 자, 분산 화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분산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면에서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5도로 가겠습니다. 5도, 5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정면으로 가는 거예요. 정면으로, 정면으로. 자, 허에, 에 정도죠? 에 정도. 3도는요, 분산의 8, 5, 3. 이 3은요, 혀가 하모니카에 붙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느낌. 바람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산 베이스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르게 두번 연결해 볼게요. 분산 화음에서 853 분산함에서 베이스만 넣으면 됩니다. 대신에 넣는 혀의 방향은 정면이라 했습니다. 정면. 3도 화음 어떻게 한다? 소리를 낸다 안 낸다? 내지 않는다는 거. 3도 화음은 어떻게 한다? 혀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축. 자,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도에서 솔까지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갔다가 와 보겠습니다. 자, 이 테크닉은 분산 베이스의 8, 5, 3 패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절이거든요. 아, 이렇게 이제 병영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자, 이런 기본 패턴에서 이게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절한절한 절을 베이스를 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연주 곡에다가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8, 5, 3, 8, 5, 3뭐 이렇게 하진 않고요. 자, 8, 5, 3에서 마지막 음, 마지막 음은 베이스를 치지 않거나 아니면 베이스를 그냥 흘려버립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맨 마지막이 베이스가 흘려버리죠. 자,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 마지막 음을 야무지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산 베이스는 저의 영상을 많이 이해하시고요. 응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응용. 응용하는 걸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흘러간 가요 중에서 낙화유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곡 전체를 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화음을 넣으면 가끔씩 분산 화음 및 분산 베이스를 넣어주면 곡이 살아난다는 거죠. 전주 부분을 한번 불러드렸는데요. 전주 전체를 분산 베이스를 넣고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아, 이 곡에서는 이 부분에다가 분산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베이스를 넣어야 되겠구나, 트레몰로 주법을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아마 감각들이 올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분산 베이스는요, 자, 변형이 많이 된다 했죠? 분산 베이스는 각기 베이스를 자, 정면으로 칩니다. 정면으로, 혀의 정면으로 치는데, 3도 화음은 입을 어떻게 한다? 축, 축. 자, 그럼 들어마시면, 그러면 들어마셔도 똑같죠? 자, 3도 화음 곁에 촉, 촉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응용해 볼게요. 기본 음역. 8, 5, 3.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은 베이스가 난다 안 난다? 나더라도 흘리라. 나더라도 흘려라. 흘리듯이 나야지 분산 화음에 연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흘린다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소리로 흉내내 볼게요. 붕, 추축, 추. 붕, 추추축, 추.
85533, 85533. 하지만 이 소리가 여러분들 듣기에는 8555로 들릴 겁니다. 8555. 실제적인 연주에서는요, 우리가 8533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실제 연주일 경우에는. 그래서 8555에 가깝게. 8555. 마지막 음절을 어떻게 한다? 베이스를 한다, 안 한다? 흘려라. 실제로 분산과 분산 베이스, 트레몰로 등등 우리 종합적인 연주를 한 곡을 연습 삼아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어떤 테크닉을 어디에 썼는지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